송하, 여러분들의 일상 만화 유튜버 동키입니다. 여러분들은 베르무트와 캐로로의 성우가 같은 사람인 거 아셨나요? 만화를 보다 보면 성우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우가 겹치는 캐릭터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왠지 모르겠지만 코난과 캐로로는 그런 경우가 특히 많죠. 그럼 코난 속 캐로로 성우 들어보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할머니의 냄새만 맡지 못했을 리 없잖아요. 그렇게 후각이 발달했다면요. 게다가 장군이는 할머니에게 덤벼들면서 왜 목을 물었던 걸까요? 보통은 팔이나 다리를 물지 않아요? 그리고요, 피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? 피라니? 아줌마가 쓰러져 있던 장소에서 담 쪽으로 향하는 핏자국이 몇 개 발견됐잖아요. 오예, 펜타틱 오예. 참 이상하죠? 머리 감을 때마다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요? 너만 그런 거 아니야. 하고 싶은 말도 묻고 싶은 것도 많은 건 오히려 나니까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. 내 추리에 따르면 내가 묻고 싶은 건 네가 나한테 묻고 싶은 거랑 같은 걸 거야. 소인은 저주스러운 과거는 버렸어. 지금은 제로로가 아니라 도로로! 도로로! 안녕히 계십시오. 옛날 대장님! 서로 아가씨, 절 위해 애써주셨는데 면목 없게 됐어. 정말 괜찮겠어, 도로로? 가시죠. 이 아름다운 파랑들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. 바보 같아. 어? 바보 같다고. 괜히 나 혼자서만 들떠서 신나하고. 그 사람이 말했던 대로였어. 러브는 제로. 아무리 더하고 더해봤자 더 비참해질 뿐이야. 뭐라. 우주야,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인 성격이었다면 거기서 자리 잡고 나한테 뭐 하려는 거야? 네. 간만에 분위기 좋았는데 네가 다 깨버렸잖아, 이 개구라! 이게 다 너 때문이란다. 가자, 날 꽉 잡아야 돼. 너 설마 건너편 절벽까지 날아갈 생각은 아니지? 잘 알고 있네, 바로 그거야. 말도 안 돼, 너 제정신이야? 엄청 멀단 말이야. 잠깐만해, 이제 차라리 연못에 빠지는 게 더 낫지 않아? 안 돼! 이런 높이에서 떨어지면 수면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고! 가자! 날 꽉 잡아야 돼! 만약 그 손을 놓으면 나한테 죽는다! 노리는 건 소인이지 않소! 난 그 언제라도 너의 등 뒤에 있다! 어? 당신은 분명히! 우리의 질기고 질긴 인연은 목숨으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것!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거든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? 어떻게 하긴요? 일도 다 끝났으니까 그만 집에 가야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? 텔레포테이션으로? 그럼 여러분, 이제 몇십 초 후에 시공을 초월한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! 그래서 너도 결국 간다는 얘기구나? 에, 할 수 없지. 정말 대장이란 작자가 꼭 귀찮은 일을 벌인다니까. 말은 그렇게 하지만 꽤 즐거워 보이는데 그래? 네가 졌어. 뭐야 사빈, 실력이 녹슨 게 아니야? 이거 내가 가르쳐준 게임인. 잠깐만 기다려봐. 1m당 3명이 줄을 서고 있다고 치면 한 150m 정도 되니까 450명이 있겠지? 슈퍼 스네이크에 탈 수 있는 건 한 번에 22명이니까 450명이면 20번은 돌아야 차례가 오지. 한 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타고 내리는 것까지 10분 정도니까 200분.
앞으로 3시간 반은 더 기다려야 되겠는데? 뽀뽀뽀뽀뽀! 어인 시작이지만 버렁별에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다행이야. 어디운간하게 문명화된 별이 날로 먹기 가장 좋다니까. 뽀뽀뽀! 뭐 어쨌든 간에 조심해. 이제부턴 눈에 띄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. 조직 안에 쥐새끼가 들어온 것 같다고 지금 진이 엄청나게 예민해진 상태거든. 문성태라는 남자도 그랬었고 FBI의 이상윤 그리고 그 사람까지 세 명째 있잖아. 보안경찰인데 이름을 듣기도 전에 살해당한 그 스파이 말이야. 안드레아 씨, 제 전용방에 꾸미기가 끝나면 제일 먼저 아씨를 방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식순이로 말이죠. 너 정말 외계인이니? 말도 안 됩니다. 전 그냥 돌연변이에 약간의 장난기가 있는 평범한 개구리라고요. 버릉들 정복 같은 건 꿈꿔본 적도 없어요. 역시 외계인이었어. 남은 거 저기뿐이다. 야가 빠진 쥐새끼도 도관에 들면 어쩔 수 없지. 야, 형님. 아무도 없는데요? 이제 어떻게 하죠? 날 가로막는 녀석은 누가 됐든 용서하지 않겠다. 진정. 너희들도 어서 좀 가더라! 무서워, 검돌아! 꽃밭을 달리는 기차, 변덕스러운 천사와 보석같이 영롱한 마멀레이드. 틀렸어. 전부 하나같이 쓸모없는 놈들 뿐이야. 저 녀석이! 한별아, 우리 같이 도망치자! 그래서 어쩔 거야? 뭘? 베이커 공원에 나갈 거냐고.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겠어.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? 나가서 딱 잘라 거절해봐. 난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라고. 남일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지 마. 너 정말 곤란한 모양이구나. 순진하긴 이 언니한테 맡겨. 뭐? 내가 잘 얘기해서 포기시키면 되잖아. 혹시 너도 외계인? 어떻게 알아차리신 거죠? 완벽하게 파랑별린으로 변신했는데. 당금의 루미널 반응과 지문을 조사해달라고 제가 미리 부탁해두었습니다. 그런데 전 팀장과 같은 혈액형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. 손잡이 부분에서는 지문도 검출됐다고 하고요. 바로 당신의 지문이 말이죠. 신들러 사장님. 기러로! 버릇없이 형한테 반말로 얘기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. 왜 하나도 안 맞았는지 아나, 기로노? 예? 그건 바로 네가 무기를 잘못 골랐기 때문이다. 뭐라고?